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느 대학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쭉 보면요, 정말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취업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대졸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률은 불과 58%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구론 90%, 인문계 출신 90%가 논다는 말을 줄여서 인구론이라고 합니다. 인문계로 입학할 땐 그런 거 공부해서 밥벌이나 할 수 있겠느냐, 대학에 왔더니 통폐합 위기 얘기 나올 때마다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대학을 나갈 땐 기업에서 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인문학 전공자는요, 10중 8구 경제학이나 경영학 복수 전공이 필수랍니다. 그래서 그 미래 백수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래의 백수를 이미 예견해 놓은 그런 학부가 바로 인문학 계열이라는 얘긴데, 저도 같은 인문계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혼밥이란 단어는 좀 생소해요. 저게 뭐예요? 네, 혼밥은 예, 혼자서 밥 먹기의 줄말입니다. 좀 우리 저 요즘 우리 대학생 10명 중 무려 7명 정도가 혼자서 밥을 먹고 또 그게 더 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진화심리학자인데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혼자 밥 먹는 거는요, 이건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전혀 진화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소통과 교류가 사라지는 거 적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진화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단어를 보니까 후회 75%, 저건 뭐예요? 제가 진짜 이 통계를 보고는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는데요.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75%가 후회한다고 대답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학에 낭만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대학의 낭만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과 낭만을 쫓기엔 지금의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가 28배, 국립대가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를 좀 해볼까요? 같은 기간 쌀값은 6배 올랐고요. 요즘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금도 사실 11배가 올랐을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의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대학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교육학자 이혜정 소장님께 그 연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